최근 한국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큰 피해를 입었고 유럽 역시 엄청난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일명 기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에 쏠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혁신적인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세계기상기구는 올해가 지구의 7월 기온이 가장 높았던 세계 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구의 기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 혼란에 빠지며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늘고 작황부진 탓에 식량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급변하는 자연재해를 미리 대응하고 방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폭우에서도 상가 출입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수판이 폭우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차수판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얇은 판을 뜻합니다. 상가나 주택 입구 양쪽에 차수판을 넣을 수 있는 쇠기둥만 부착하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기둥에 부착된 나사를 꽉 조여주기만 하면 물이 침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평소에는 다른 장소에 보관해뒀다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만 설치할 수 있어 효율성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많은 상가들이 이러한 차수판을 설치해 폭우로부터 건물을 지켜낼 수 있었죠. 또한 해외 커뮤니티를 비롯해 여러 SNS에서도 차수판을 설치해 침수를 막은 주택과 빌딩 사진이 공개되었고 제발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주세요 라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번 폭우로 인해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기도 했었죠. 당시 수도권에 내린 많은 비로 가장 이목이 집중되었던 곳이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이었습니다. 이수역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7호선은 이수역에서 정차만 하지 않았을 뿐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지하철 내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때문이었죠. 실제로 이 스크린 도어로 인해 폭우로 침수된 이수역을 지하철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크린 도어의 목적은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침수를 방지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같은 모습에 침수 방지로 만든 것이 아닌데 그 물난리를 다 막아냈다고 대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사실 원래도 외국인들은 한국은 전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곤 했었는데 이번 폭우를 계기로 한국은 성경 지명이 있는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단순히 이번 폭우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는 자신들의 나라와는 달리 지역 곳곳에 여러 재해를 방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해외 커뮤니티만 살펴봐도 한국의 여러 재난 대응 시설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폭염과 폭설에 대비하는 한국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가 가장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유럽 공항의 항공기들이 모두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독한 폭염으로 인해 뜨거운 열기로 지표면이 녹아내리며 활주로를 뒤틀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폭염으로 허덕이는 사이 같은 달 한겨울을 맞은 남미에서는 반대로 폭설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인근 안데스 산맥 일대의 눈보라가 몰아치며 두 나라를 잇는 국경 도로가 멈춰선 것입니다. 많게는 1m 이상 눈이 쌓인 곳도 있어 화물차와 관광버스 250여 대가 옴짝달싹 못해 400여 명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차량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무려 2주라는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염과 폭설로 도로와 활주로가 마비됐던 외국인들에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폭염과 폭설을 모두 방비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폭염의 경우에는 도로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도로를 식히기 위해 소방차나 살수차로 일일이 물을 뿌려 도로를 식혀야 하는데요. 200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유도등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처음에는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해지자 이를 도로 열기를 낮추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아주 큰 효과를 보았는데요. 실제로 여름에는 한낮 아스팔트 온도가 60도까지 치솟는데 스프링클러를 약 7분 분사하면 아스팔트 온도가 20도까지 내려가고 주변 대기 온도는 3에서 4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폭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스마트 도로라 불리는 도로가 있는데요. 성북구는 지형상 가파른 구릉지와 경사로가 많아 눈이 내리면 도로가 얼어붙기 쉽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방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도로 열선 시스템으로 도로 7cm 아래 열선을 설치하고 온도 습도 센서를 달아 눈이 오면 자동으로 녹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남미처럼 2주나 걸쳐 제설 작업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 우려도 적으니 그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죠. 이처럼 한국은 똑같은 도로지만 자신들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전염병이 폭증할 때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특히나 폭염과 폭설을 모두 겪어본 나라이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계절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계절이 있지만 여름엔 여름대로 고생, 겨울엔 겨울대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 침수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기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저런 별거 아닌 기술을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야. 한국만큼 편의를 생각해주는 나라는 없어. 정말 공감합니다. 한국은 조금만 둘러봐도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있고 버스정류장엔 온열이자가 있고 지하철엔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중에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무엇보다 기술력을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시킬 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처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선도로는 진짜 신기하네. 도로 밑에 어떻게 그런 걸 설치할 생각을 한 거야? 의자에 온열 기능을 설치하고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게 만든 것도 정말 놀라웠지만 열선도로는 정말 대단하다. 진짜 저 도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사시사철 눈이 오는데 매일매일 눈을 치우기 바꾸고 시도 때도 없이 달리는 제설차 소리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하지. 도로에 물을 뿌리고 도로를 데워서 눈을 녹이고 진짜 스마트 도로라는 말이 어울리는 도로네.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다. 진짜 한국만큼 깔끔하고 관리된 도로를 가진 나라는 없을 거야.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로만이 아니라 졸음 운전 방지 포스터나 주의 표시가 곳곳에 세심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차를 자주 가지고 나가지만 한국 도로와 휴게소는 정말 깨끗하고 시설이 좋다. 영국은 노면도, 폭도, 도로 표지판도 불편하고 휴게소는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있어도 더러워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